보스 청공수도 4번 호철입니다. 저희가 이번 드림컵 016에서 그 1, 2위를 다 일본인들에게 빼앗겼기 때문에 그것을 탈환하러 도쿄 선수권대회에 와 있습니다. 보스, 저희 에이스 전부 총출동하는 시합이기 때문에 모두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스. 전국에 계신 격투기 팬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격투기 및 무술 전문 분석 채널 차도로입니다. 자, 지금 덩치가 큰 그리고 노란색 머리를 하고 있는 선수가 바로 그 유명하신 호철 사범, 뚝배기 사범님입니다. 자, 펀치가 굉장히 묵직하죠. 많은 분들이 호철 사범님의 경기 영상은 본 적이 없지만 이제 인터뷰나 도발 영상만 보고 말만 잘하는 분이 아니냐는 그런 의혹이 있었는데, 야, 지금 경기 영상 보십시오. 피지컬도 압도적이고 펀치나 킥 하나하나가 굉장히 묵직합니다. 보십시오. 현역 선수입니다. 네. 자, 니키까지. 위에서 저 내리치는 펀치 같은 경우에는 태권 도끼질에서 영감을 받은 펀치라고 택배기 사범이 직접 밝히기도 했죠. 그리고 오늘 이 경기 영상들은 영상 초반에 뚝배기 사범이 직접 얘기한 것처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극진 고수들이 일본까지 직접 날아가서 일본 선수권 대회에 출전한 그런 모습입니다. 경기는 12월 초에 열렸습니다. 저희 드림컵 16 도장끼기 대회 1등, 2등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1등, 2등을 모두 일본에서 온 선수들이 차지한 것에 대한 약간 거칠게 표현하면은 리벤지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그거에 대한 보답으로 우리 한국 선수들이 날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소개하는 경기는 보이시다시피 뚝배기 사범님, 호철 사범님의 경기 영상인데 역시 압도적인 파워와 공격력이네요. 아우, 킥 체크하는 타이밍도 굉장히 좋아요. 자, 10초 남았다고 합니다. 또다시 위에서 아래로 내려치는 펀치. 자, 뚝배기 사범님에 대해서 굉장히 이분에 대한 말이 많았는데 과연 이 경기 네티즌 분들께서는 어떻게 보셨을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그렇게 가볍게 승 챙기는 뚝배기 사범님입니다. 자, 그리고 이날 상급자 토너먼트에 참 만화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말씀드린 대로 드림컵 16 국내에서 열린 저 차도르에서 소개했던 도장깨기 대회에서 1등이랑 2등은 일본 선수들이 차지를 했는데요. 지금 보시는 대로 일본 대회에선 한국 선수 두 선수가 결승전에 진출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소개해드릴 경기는 두 한국 선수의 결승전 경기입니다. 검은색 띠 364번 지금 등번호 보이고 있는 덩치가 더 큰 선수가 박영주 선수이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빨간 띠를 메고 있는 선수가 하가을 선수입니다. 저희 도장깨기 시리즈를 보신 분들은 이 두 선수 기억하실 겁니다. 어쨌든 굉장히 자랑스러운 모습입니다. 두 대한민국의 전사들이 결승전에서 만난 그런 굉장히 멋있는 모습이네요. 아, 네, 오른쪽 코너에 호철 사범의 모습도 잠깐 보였고요. 확실히 피지컬에서는 하가을 선수가 살짝 밀리는데 경기력에서는 뒤지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박영주 선수 계속해서 압박을 넣고 있고요. 자, 하가을 선수 돌아줍니다. 빨라요. 박영주 선수의 날렵한 레그킥. 아, 역시 밀립니다. 지난 드림컵 경기를 봤을 때도 나온 그런 모습이었지만 박영주 선수는 저렇게 타격을 꽂아 넣으면 상대방 선수가 밀립니다. 뒤로. 그만큼 힘이 엄청나다는 것이겠죠. 자, 역시 하가을 선수 파워에서는 밀리지만 날렵함을 이용해서 자신의 콤비네이션 꽂아놓고 레그킥 꽂아놓고 이제 니키까지 섞어주고 있습니다. 날렵한 모습 아주 좋아요.
자, 박영주 선수 자신의 묵직한 레그킥으로 보답합니다. 역시 하가울 선수 날렵함 잘 이용하고 있죠. 자, 1분 조금 넘게 남은 상황. 과연 일본 대회에서 우승은 어떤 선수가 할지. 자, 하가울 선수 계속해서 날렵함을 잘 이용해주고 있는데 상당히 지쳐 보입니다. 빠르게 움직여야 하는 만큼 많은 체력이 요구되는 거죠. 어우, 박영주 선수 역시 묵직합니다. 침착하게 경기에 임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 박영주 선수. 자, 들어가요 하가을. 야, 역시 끝날 때까지 끝나는 게 아닙니다. 어퍼컷. 또다시. 아, 예, 잠시 경기 중단 선언이 됩니다. 네, 타이머는 9초가 남은 상황인데, 네, 중앙에서 다시 시작하라는 그런 심판의 오더였고요. 자, 묵직한 미드킥과 펀치를 주고받으면서 그렇게 경기 끝납니다. 자, 과연 일본에서 펼쳐진 결승전의 결과는? 아, 예, 각도상 보이진 않습니다만 심판의 모습을 보아하니 만장일치인 것 같습니다. 야, 박영주 선수 역시 경기 내내 말씀드린 것처럼 살짝 압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네, 가볍게 결승전 가져갑니다. 우승이네요. 자, 준우승한 하가울 선수에게도 축하의 말씀 드리고요. 자, 일본에서 일본까지 가서 당당하게 우승을 차지한 박영주 선수 대단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자랑스럽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신인전 중량급 결승전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깜짝 놀라지 마세요. 같은 날 열렸던 신인전 중량급 토너먼트인데요, 이번에도 결승전에서 두 명의 한국인이 만났습니다. 자, 하얀색 헤드기어를 쓰고 있고 하얀색 글러브를 착용하고 있는 선수가 한동욱 선수이고요, 그리고 예, 빨간색 기어를 착용하고 있는 선수는 류연우 선수입니다. 자, 류연우 선수 같은 경우에는 저희 차도루 채널에서 진행했던 드림컵 16 도장깨기 대회에서 신인전 우승을 했던 바로 그 선수입니다. 자, 굉장히 신기한 그림이 많이 그려지고 있죠 오늘. 아, 예, 뒤에 뚝배기 사범님의 모습도 보이네요. 자, 경기 속행합니다. 자, 역시 거침없이 들어가는 두 선수. 한동욱 선수도 어마어마하네요. 오늘 처음 보는 선수인데 대진표 보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네, 설마 신인전까지 결승전에서 두 대한민국의 선수가 마주칠 줄은. 에헤. 자, 류현우 선수 거침없습니다. 하지만 한동욱 선수도 만만치 않네요. 하지만 안면 타격으로 경기가 일시 중단됩니다. 자, 괜찮다고 합니다. 경기 속행. 자, 코너에서는 명치를 향한 공격을 퍼부라는 주문이 나오고 있죠. 자, 굉장히 강합니다 류현우 선수. 한동욱 선수도 물러섬이 없어요. 자, 그렇게 경기 끝납니다. 신인전 남자 중량급, 다시 말해 헤비급 결승전이었습니다. 자, 류현우 선수 대 한동욱 선수, 과연 누가 이겼을지. 자, 심판의 판정 보겠습니다. 아, 예, 제스처 보아하니 류연우 선수가 결승전에서 우승을 하네요. 야, 멋있습니다. 드림컵 16에 이어서, 도장깨기에 이어서 한국 대회 그리고 일본 대회 모두 우승하는 그런 멋있는 모습 보여주는 류연우 선수였습니다. 크, 아, 머리가 살짝 아파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예, 멋있는 경기 보여준 류현우 선수 그리고 한동욱 선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보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소개할 마지막 경기입니다. 일본 도쿄에서 열린 가라데, 예, 선수권 대회에서 열린 토너먼트 중 신인전 경량급 결승전입니다. 자, 빨간색 헤드기어 초록색 띠를 메고 있는 선수가 바로 대한민국의 김남주 선수입니다. 하얀색 헤드기어는 일본인 선수예요. 결승전에서 일본인 선수와 붙은 김남주 선수입니다. 자, 굉장히 재밌는 게
신인전 경량급, 신인전 중량급, 그리고 선수권까지 결승전에 모두 대한민국 선수들이 진출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소개한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선수권 대회 무제한급에서는 1, 2등을 모두 대한민국 선수가 차지했고요. 신인전 중량급, 헤비급에서는 마찬가지로 류현우 선수, 한국 선수가 1등을 차지했고, 자 그리고 지금 신인전 경량급, 가벼운 선수들이 뛰는 경량급에서는 대한민국의 김남주 선수가 또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한국 선수들 대한민국의 강함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그리고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 예, 김남주 선수 거칩니다. 진짜 키워 나오겠는데요? 예, 자, 김남주 선수 같은 경우에는 도장깨기 대회에서 케빈 박 선수랑 붙었던 바로 그 선수입니다. 아 예, 화려하게 예, 화려하면서 가볍게 신인전 남자 경량급 우승 가져가는 김남주 선수입니다. 역시 자랑스럽네요. 예, 이렇게 대한민국 선수들이 싹쓸이 갑니다. 자, 오늘은 도쿄에서 열린 일본 극진 가라데 선수권 대회 영상 소개했는데요. 야, 참 대단했던 게 우승 준우승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신인전까지 예, 1, 2등을 모조리 대한민국 선수들이 차지하는 모습이 굉장히 멋있었습니다. 외국까지 가서 한국의 극진이 얼마나 강한지 제대로 보여준 것 같네요. 아, 뿌듯한 그런 오늘 방송이었습니다. 자, 저는 내일 더욱더 재밌고 알찬 격투기 영상으로 인사드릴 차드로였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